특별히 바울 사도를 감동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2000년도 훨씬 넘어 후에 이 자리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게 하시며 이해하고 깨달으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Our true identity in Christ.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지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대학 교육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 자신이 누구인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크로 소크라테스 많이 인용하잖아요. 너 자신이나 알아라, 너 자신이나 잘해라 뭐 이렇게 조크로 얘기하지만 철학가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 가운데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찰스 쿨리라는 학자가 이러한 이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이론이냐면 가장 심리학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심리학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이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내 자신과 괴리감, 격차가 심할 때 그 사람이 가장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로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는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거울에 보시면 나는 작은 것 같은데 마치 커 보이는 것 같은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와 동일한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목사 중에 목회자 저도 포함해서 내가 좋은 목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성도들이 좋지 않은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죠? 성도들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고 목사도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좋은데 문제는 사람들과 그래서 가끔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나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상처받지 마시고 그죠? 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가끔은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 자신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침에 보는 거울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내 자신이 보이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몇 달 동안 고민했어요. 무슨 책을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고린도 전서를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전서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그 첫 번째 좋은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사도 바울 말씀하신 우리는 진정 누구인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입니다. God has called us to be holy people who are on a great mission.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말씀이 너무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뭐를 따라요 거기? 뜻을 따라 그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그의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택정하셔서 보내셨는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 바울과 그죠?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됐어요. 형제 소수 대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세요. 거룩하여지고 뭐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한번 해볼까요? 성도. 성도라는 말은 한자로 어려운데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자에서는 거룩이라는 이 성자의 위에다가 입구자와 귀자가 있어요. 뭐냐면 말과 듣는 거와 행동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도라는 거는 무리예요. 무리. 같이 혼자 내가 독불장군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무리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옆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주중에 인상 쓸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아주 나쁜 생각으로 몰아넣어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오후에 옥스포드를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옥스포드에 이제 교환 학생들이 한 9명, 10명이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요.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 몇 달 있다가 좀 친해질만 하면 가고 하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걱정이 많대요. 무슨 걱정이 니네들 나이 많냐 했더니 취직 걱정. 얼마나 경쟁이 심하는지, 왜 그렇게 다 공무원만 하려고 그러는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가기는 그렇게 힘든지. 여러분 한국으로 가게 되면 이 학생들은 첫 번째 어느 학교를 다니냐에 따라서 판단, 평가를 받게 돼요. 그들의 인격과 사람 대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상관없이 그들의 사회는, 한국 사회는 그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좋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 낙오자예요.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인종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낙오자, 실패자,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 문화와 싸우려면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고 서로 얘기해 줘야 돼요.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라.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로 정의해도 마음속으로 그리고 외치세요. 나는 chosen people이고 royal priesthood예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holy nation,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people belongi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소유된 백성임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낙심시키고 다운시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좋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힘과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예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삶에 은혜와 평안함이 있어요. 두 개. God's people experience grace and peace in their lives.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은 삶의 은혜와 평안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삶의 은혜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멘. 삶의 은혜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믿는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요한일서 2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기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평강 똑같이 보이죠? 은혜와 긍휼이 비슷한 말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고민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고민이 있어요. 오늘은 그 모든 고민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거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와 평안이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호의라는 뜻이에요. 평안은 평안함, 그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8주년이 돼요. 횟수로는 9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처음 시작할 때를 돌이켜봐요. 자, 예배에 처소가 없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좁고 그런 데서 예배 드린 그때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벌써 횟수로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1년만 있으면 10년을 채우게 되는데요.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교회가 참 어려울 때 예배 처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시지 않아 너무 답답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코도바 베티스트 교회를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코도바 베티스트 어르신들 진 목사님이랑 한번 나눠보세요. 사실 진 목사님은 설교적으로 평가하면 놀라운 카리스마와 영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보세요. 그죠? 대부분의 연세드시고 그런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진 목사님과 미국 교회 목사님, 미국 교회 성도들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 같아요. 제가 다른 것보다 진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배려해 주시는 거에 저는 그 모습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번 교제해 보시면 미국 분들은 저희를 계속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조금 더 커지면 점점 더 조금씩 물러나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절대로. 조금씩 더 물러나고 조금씩 더 배려하는 것들에 너무너무도 놀라워요.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새 에즈베리 신학교에. 이 에즈베리는 사실은 감리교 신학교예요. 여기서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켄터키주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몇 명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아는 한 목사님이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분이 가봤대요. 예배를 드렸대요. 그 안에 겨우 들어가서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인지 아세요? 지극히 평범한 예배. 저는 사실은 부흥이면 엄청나게 큰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니까 평안함.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평범한 예배인데 그 감동이 밀려온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몰려온대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막 큰 소리나 내가 막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에요. 절제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형제를 볼 때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게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형제를 볼 때 비판하는 마음이나 판단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은 부흥에 반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끊임없는 그 사랑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끊임없는 열정과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부흥임을 고백합니다. 여기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큰 기적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 내 마음이 정말 뜨거워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그것이 부흥임을 고백합니다. 부흥의 반대는 차가움이에요.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주중에 매일매일 살아도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나는 없으면 그게 정말 정반대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갑니다. 모든 사역에 합당하게 부족함 없이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부족함 없이 우리를 God provides and equips us with everything we need for His ministry. 우리 3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역에 합당하게 부족함 없이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아멘. 4절 보세요. 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감사한데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이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자원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걸로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무리 좋은 연설을 해도 그거는 연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옥스퍼드에는 교수들이 많아요. 제가 그 교수님들에게 항상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결단코 지식으로 가르치지 말라고요. 여러분 지식으로 가르치면 거기서 끝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서 배우는 지식과 마음 없이, 그죠? 내 뜻 없이 배우는 지식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와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과 저의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심을 믿습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판단해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낙심시키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나고자이며 비참한 자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냐고 했더니 참 얘기는 안 하지만 세상의 그 친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에요.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정하신 귀한 날이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